오늘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코드 진행을 찾을 수 있는 큐베이스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샘플을 사용할 때 코드를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큐베이스 기본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 작곡 테크닉을 공부하고 싶다면 제 클래스 101을 살펴보세요. 원하는 샘플을 불러오고 코드 트랙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코드 트랙에서 Use Monitored Tracks를 선택해두면 내가 선택한 악기에서 해당 코드를 연주해줍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되진 않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거나 다른 VSTi로 코드를 옮겨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드 트랙을 이용하여 코드 샘플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간편하기 때문에 잘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